19번째 포인트는 제도 일반입니다. 제도의 정의 및 규격과 제도 용구의 용구 및 용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제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입시적인 형태의 대상물 모형이나 크기를 일정한 규격과 규칙에 따라서 평면 위에 작성하는 도면, 작성자의 의도를 도면을 통해서 일정한 내용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 제도라고 부르고요. 제도의 규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제도는 나라마다 좀 다른데 표시하는 방법 중에 간혹 시험 문제에서 규격 기호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국제 표준에 대한 부분. 연도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표준 기호 있죠. 규격 기호.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국제 표준 규격 기호. 그래서 국제 표준 기호는 ISO라는 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겠죠? KS. 간혹 가다가 독일 DIN. DIN.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에 요즘에는 독일, 그리고 국제표준 정도까지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국제표준, ISO에 대한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의 종류 한번 볼까요? 도면의 종류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건 조금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용도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작성 방법에 의한 분류. 좀 분류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승인도, 견적도, 설명도, 시방서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내용에 의해서는 조립, 부품, 상세, 배선, 배관, 공정, 전개, 인면도, 작성에 의해서는 스케치도, 윈도, 사도, 청사진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에서는 조금 좀 생소하다 싶은 게 시방서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좀 단어가 좀 낯설어서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작성에 의한 부분에서도 그냥 한 번씩만 좀 보시면 그래도 아실 부분일 것 같아요. 도면의 종류가 용도와 내용과 작성범위에 따라 다른데 그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리스트 한번 좀 보시면 종류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도 용구 및 용지. 에 대한 부분. 제도 용구는 사실상 요즘에는 워낙 다 컴퓨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원론적인, 기본적인 걸 공부하니까 실제 제도에서 어떤 게 쓰였는지는 아셔야겠지요. 자, 컴퍼스 원 원호 그릴 때 사용하고 디바이더는 선, 원주, 각도 등분 내서 치수 도면에 옮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가 등분 나누거나 뭐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 각도 재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 컴퍼스와 디바이더를 어떻게 나눈다 이런 것들 하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컴퍼스 써봤던 기억 떠올리시면서 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제도할 때 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먹줄펜, 오구, 진짜 요즘엔 정말 보기 힘든 재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썼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잉크나 물감을 직선, 원호 그릴 때.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집게, 얇은 집게 같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얇게 생겨서 이 안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채워넣고 이렇게 물감을 가운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선을 그리면 여기 물감이 선을 그릴 때쫙 이렇게 나오면서 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진짜 보기 드물 거예요. 근데 운영자, 셀룰로이드나 얇은 나무판으로 된 곡선자로 복잡한 곡선, 원호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약간 뭐지? 아르누보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의 이런 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 고를 운영자. 축척자는 도면의 축척대로 길이를 알수 있는 자로 3면에 6가지 축척이 있는 삼각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삼각 스케일 자. 자, 이런 자죠. 여기 눈금이, 여기는 센티미터, 여기는 뭐 인치, 뭐 이렇게 되는 스케일 측정이 다르는 그게 축척자.
형판, 템플릿에서 일명 빵빵자라고 많이 부르는 그거죠. 여러 가지 모양이 치수별로 구멍이 뚫려 있는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이런 형판이고요. 제도형 연필 시험에는 이건 거의 안 나오고요. 시험에는 이 제도형 연필에 대한 부분, 연필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는 편이에요. 특히 연필 요 H냐 B냐 요 단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나오는데 H는 연필이 딱딱한 정도를 얘기하고 B는 부드러운 정도인데 딱딱하면서 연한 거 H, 부드러우면서 진한 거 B. 그래서 H와 B가 있다면 H와 B 중간에 H, B가 있고 H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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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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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래서 2B, 4B, 2H, 4H 점점 갈수록 더 딱딱하고 더 부드럽고 더 진하고 더 연하고 더 진하고 더 부드럽고 4B 연필은 여러분도 아마 미술 시간에 많이 쓰셨던데 제도할 때는 H 종류도 되게 많이 쓰죠. 딱딱하고 이렇게 강도가 높아서 안 부러지는 강도가 높은 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H냐 B냐 뭐 이런 것들 묻는 그런 연필의 특성을 묻는 그런 걸로 이게 나중에는 재료에서도 쓰이거든요. 재료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연필에 관련된 부분만 많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용지. 용지에서는 종이 재료에 대한 부분, 뭐, 켄트지, 와트만지, 청사진지, 트래싱지, 근데 뭐,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켄트지는 주로 연필제도, 먹물제도에 사용하는 용지다. 온도에 사용이 된다. 와트만지는 채색용지, 수채화용지에 많이 활용되고, 약간 질감이라도 오돌토돌한 그런 질감이 있는 와트만지, 청사진지는 청색계, 자색계통 용지로 프린트한 뒤에 스케치나 렌더링에 사용하는데 요즘에도 잘 안 보이죠? 요즘에는 트래싱지, 반투명 황산지로 연필이나 먹물 제도에 가능하고 사도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고 파스텔 등을 통해서 뒷면 명암 표절할 때도 사용합니다. 트래싱지는 우리가 보통 비치는 이렇게 반투명한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규격에 관련된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납니다. A4 용지 여러분들 많이 봤던 A4 용지 일반 복사 용지라고 썼던 종이의 사이즈죠. A4 용지 사이즈 그래도 우리 시험 보는데 요 정도 사이즈 치수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죠. 410-297 얘의 두 배가 얘의 두 배 하나 더 해보세요. 297에 얘의 2배 420 그게 A3 A2는 얘가 그대로 가고 앞에 게 2배 594 자 얘의 또 2배 A1 얘의 또 2배 A1 A0 쭉쭉쭉쭉 자 이게 A 사이즈는 인터내셔널 사이즈죠. 그리고 얘 좋은 거는 항상 자르면 자를수록 다 어때요? 비율이 똑같다는 거. 자르면 잘라서 어떻게 자르든지 계속 비율이 똑같다는 거. 루트 2의 비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규격 A4만 알고 계셔도 항상 모든 수치값 여러분들 다 계산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척도는 물체를 도면에 표기할 때 실제 크기에 대한 도면의 크기 비율을 얘기하고요. 구분을 좀 나눈다면 실척, 축척, 백척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척이라고 한다면 현척이라고도 하고요.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거. 그거를 실척이라고 부르고요. 축척은 실물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리는 거. 그걸 축척. 배척은 실물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서 그리는 거. 그거를 배척. NS는 non-scale로 해서 비례척이 아닌 도면을 NS로 부릅니다. 자,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